이제 너무너무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각 프로그램에 이제 우결 같은 경우는 되게 두 명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용하고 뭔가 되게 여성스럽고 뭔가 사랑스러운 분위기라면 쇼타임은 되게 난장판이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이제 친구들끼리 뭔가 되게 그냥 탁 터놓고 정말 노는 정말 재밌게 노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완전 상반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저희는 이제 여자친구의 막내 엄지양을 영입하고 싶습니다. 왜요? 이유는 이제 너무 귀엽더라고요.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진짜 저희 막내들도 귀엽지만 뭔가 저희 막내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깜찍함과 그런 말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같이 생활해보면 어떨까. 약간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엄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영입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. 이제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언니들이랑 노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멤버, 이제 저희 솔라 언니, 별이 언니랑도 이렇게 어울리는데 별로 오히려 그게 더 편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분들 중에서 이제 다 동생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소환 씨 같은 경우는 동갑이신데 동생들을 잘 이렇게 대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저희랑 같은 친구 같고 그래요. 왜냐면 언니들도 저희를 항상 친구처럼 대해주고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분들도 그냥 저희랑 같은 그런 친구분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여자친구분들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같이 음악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저도 막 그냥 가까운 한강이 되더라도 가서 이제 뭐 치맥도 좀 하고 이렇게 같이 미성년자 죄송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.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 팀엔 성인이 다 성인이다 보니까 이제 치킨도 먹고 이렇게 도자리도 깔고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되게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. 네. 네, 치맥과 치콜로 하면 되겠네요. 네, 치콜. 네, 좋습니다. 네.